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산다는 것의 저자이자 10년차 현직 경찰관인 배선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경찰로서 이제 굉장히 그 책 쓰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네. 한 경찰 생활 한 2, 30년쯤 되면은 네. 이제 써야겠다. 왜냐면 경찰로서의 에피소드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경찰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네네. 우리가 모르는 경찰관의 일상들이 있을 테니까 네. 나는 제가 겪었던 모든 좋은 일들 혹은 슬픈 일들 이런 일들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고 싶고 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데 조금 일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네. 조금 육아휴직을 반복하고 다시 일상의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굳이 시간을 늦출 필요 없겠다. 조금 더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거를 풀어놓고 또 나의 일상으로 인해서 내 후배들이 조금 더 네.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빼기라고 쓰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딱 책이 나왔을 때 주변 경찰관 분들의 이제 반응이 궁금해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어우, 배 작가! 이제 경찰에서. 네. 항상 저를 부르는 호칭이, 네, 뭐, 네. 이제 경사급은 보통 부장이라고 불러서, 네. 배부장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배부장? 아니면 뭐, 배여사? 네. 네, 네, 그렇게 네. 많이 불렀는데, 어느 네. 순간부터, 배 작가! 근데 다들, 네. 기특하다. 일하고, 육아하고, 살림하고. 그쵸. 교대 근무하면서 그것만 해도 진짜 벅찬데 어떻게 글까지 썼냐. 와, 그쵸, 진짜 맞아요.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 이번 책 읽으면서 진짜 그 수험 기간까지 그러니까 경찰을 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 경찰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까지 다 사실 써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경찰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현직 경찰관을 봐도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작가님의 그 경찰이 된 동기부터 궁금해요. 처음에 일단은 보니까 처음부터 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뭐 경찰이 돼야겠다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상담원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네. 일을 하셨던 건가요? 아, 제가 원래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있었어요. 네네. 정말 생뚱맞은 일이죠. 저는 고등학교는 네. 실업계 고등학교 상고를 나왔고 네네. 대학도 전문대학으로서 그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과를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상관없는 고객센터에 간 거예요. 네네. 고객센터에서 한 상담 업무를 3년 9개월 정도 했거든요. 아, 그런데 고객센터 업무는 다들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출근 딱 해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네. 점심시간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교대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네. 뭐 9시간, 14시간 동안 계속 전화만 받는 거예요. 전화 받고 모니터만 보고 하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아, 난 이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다. 네. 이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뭘 하면 좋을까? 나는 분명 지금도 내가 만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네.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네네. 대면해서 네. 얘기를 나누고 싶고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싶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네네. 어떤 일이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날 경찰은 직업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근데 한 번 이 경찰을 꽂히고 나니까 네. 아,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냥 경찰 해야겠다. 네. 딱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네. 이제는 뭐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저 네. 경찰 하겠다고 그때 꽂히고 나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게 나중에 네. 이제 면접 최종 면접을 보러 가면 네. 초등학교랑 이제 생활 기록부를 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봉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면접 보기 전에 한번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체육 선생님이었고 네. 고학년 때는 계속 경찰이었더라고요. 예. 진짜 와.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면서 계속 장래희망이 경찰이었던 거고 네, 네, 네. 아, 이게 무의식 속에 네. 내가 경찰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 근데 그 이제 경찰이 되려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몰랐죠. 아, 근데 주변에서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 뭐 반대 이런 거 없었어요? 전혀요.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은 네. 제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네.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던 게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거를 다녀보고 네. 싶다고 했던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간절하게 꼭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그때가 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신데 네. 제가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네. 회사 못 다니겠어요 막 이러면서 네. 경찰이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계획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아, 살면서 계획서, 방학 계획서도 안 써봤는데. 근데 이제 계획서를 어떤 학원을 다닐 거고, 나는 어떤 일과를 보낼 거고, 네. 한 2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거고, 어떻게 하겠다고 네. 계획서를 딱 제출했더니 아빠가, 네, 네 인생인데, 네가 원하는 걸 해봐야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와, 감동. 야, 진짜, 예, 어. 아, 그럼 이제 그 상담원 하시면서 일 자체가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뭐 보수가 불만족스럽다기보다는 뭐 그냥 회의감이 갑자기 든 건가요? 일도 힘들고 네. 보수도 정말 네. 야박하고 네. 스트레스도 많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어쨌든 그 고객에게 나는 전화기 건너에 있는 상담원일 뿐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 상담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나의 호의는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어느 상담원이 참 친절합니다라는 글을 하나 남겨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직원은 그 상담원은 그 달에 뭐 인센티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그 전화를 받는 실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전화를 네. 받았고 네. 그런 실적에 따라서 월급이 차등으로 지어져요. 네. 근데 그 한 달 월급이 그렇게 인센티브를 다 받아야만 네. 한 180만 원? 아... 보통 120에서 150만 원이었어요. 몇 년도였죠, 그때가? 그럼? 2007년? 2007년? 2007년부터 그랬는데 한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전 진짜 제가 돈을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돈 관리 해주시고 네. 나는 내가 뭐 돈을 벌었으니까 네. 돈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했는데 120만원에서 150만원을 벌었더라고요. 근데 아, 내가 하루 종일 전화기랑 싸우면서 버는 돈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매일같이 저희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너무나 네. 심하게 욕설도 많이 그쵸, 듣고 네. 성희롱적인 발언도 많고 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 나는 이제 이 일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때 뭐 고객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네네네. 뭐 제가 있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가 대구 경북 지역이 통합되면서 네.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강사로 만약에 발을 들여놓으면 네. 진짜 발을 못 뺄 것 같은 거예요. 네. 강사 솔깃한데 네. 막 엄청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네. 내가 굳이 강사 지금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5살. 25살? 네.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겠다. 네. 그럼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늦은 도전은 아니네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응. 뭐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네네. 막 나이가 30, 40이 된 것도 아니니까 이제 원래 20대에는 또 도전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 되고 그쵸. 그래야만 자기가 원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진짜 그 결단을 내린 저 자신을 네. 과거로 돌아가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제 경찰 시험을 준비하겠다 하고서 바로 그만두고 바로 공부 시작한 건가요? 네, 바로 그만뒀어요. 어떻게 시험 준비하셨어요? 일단 네. 결단 내고 아빠가 오케이 사인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네. 바로 회사에 가서 저 이달까지만 다닙니다. 얘기하고는 학원을 알아봤는데 네. 제가 목표로 했던 학원이 서울에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원래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그 달로 끝내고는 바로 짐을 싸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좀 직업병 고질적인 뭐 손목이나 어디 아픈 것도 네. 있고 해서 치료를 좀 받고 네. 이제 학원 사이클에 맞춰서 한 달 뒤에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그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럼 처음 한때 학원 갔을 때 그때 뭐 그냥 뭐 느낌은 어땠어요? 내가 빨리 붙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요. 네네네. 근데 아 이렇게 경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구나. 와 네네. 엄청나다. 네네.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어렵다 이런 것도 전혀 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경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심지어 제가 경찰 공부를 하러 가는 걸 몰랐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약간 지금이랑은 다르게 그때는 네. 내가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못했을 경우 네. 남들한테 돌아오는 그 질타, 눈빛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합격할 때까지 말하지 말아야지. 네, 네. 너무 친했던 친구들한테도 네. 얘들아 나 서울에 공부하러 간다. 네. 3년 안에 돌아올게. 네. 근데 무슨 공부하는지 말 못하겠다. 라고만 얘기하고 온 거예요. 아... 친구들은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싶기도 했을 텐데 그냥 또 기다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원에 왔는데 와, 학원 건물이 5층까지 있는데 네.
학생들이 수백 수천 명인 거예요. 아, 진짜 그쵸. 수두룩 빽빽. 전국에서 다 오니까. 뭐. 에이, 와 진짜 말은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간다더니 모든 학생들이 다 경찰학원에 와 있는 것 같은 그치, 거예요. 와, 난 진짜 새내기구나. 네. 진짜 큰일 났다. 네. 그때부터는 그냥 뭐 정신없이 공부했죠. 아, 그 책에서 보니까 제가 엄청 간절하게 공부하셨더라고요. 아.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저는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여동생이 네.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곳에서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랑 같이 지냈는데 네. 학원에 6시에 학원이 문을 여니까 6시까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 정도는 해야지 공부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려면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밥을 먹고 버스 타서 학원에 가면은 딱 6시인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네. 학원 문 닫는 10시까지 계속 공부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아무런 뭐 그때 과목이 경찰학, 형법, 수사, 형사소송법, 영어였는데 이 중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저는 또 상고를 나왔으니까 네. 영어랑도 전혀 안 친했거든요. 전 진짜 살면서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 할 일이 없다고 막 맨날 동네방네 소문해놨었는데 영어를 하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땅에 헤딩이니까 오전에도 수업 듣고 오후에도 수업 듣고 저녁에도 수업 듣고 또 자습도 하고 네. 그렇게 계속 지냈었어요. 근데 학원에 가면 제가 6시에 도착을 하면 이미 새벽 5시 반부터 와서 줄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찍 와야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6시에 도착하면 이미 지각생이에요. 너무나 사람이 많이 와 있으니까. 대단하다, 진짜. 근데 다들 진짜 너무 간절히 공부하시고 너무 졸린데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네. 또 배가 부르면 잠이 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절대 밥을 과식을 안 했어요. 와. 역시 다이어트는 안 먹어야 되나 봐요. 맞아요. 안 먹어야 돼요. 뭐 점심에 만약에 순댓국 한 그릇 진짜 크게 막 마음먹고 나 오늘은 몸보신 좀 해야겠어. 삼계탕 한 그릇 먹었다. 네. 그날은 끝난 거예요, 공부. 배가 너무 부르니까 계속 병든 닭처럼 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비싼 돈으로 비싼 밥 먹었는데 그쵸.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고 계속 꾸벅꾸벅 조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김밥 한 줄, 떡 한 팩, 뭐 초코과자, 이런 두꺼운 초코과자, 만약에 그때 가격이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는데 이거 한 팩 사면은 이 한 팩으로 과자 한 팩으로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갈가 먹으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데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소리 안 나는 음식들로 막 냄새 안 나는 것들로 막 가져다 놓고 먹고. 그럼 그렇게 공부하셔서 얼마만에 합격을 하신 건가요? 최종 합격까지는 2년 반이 조금 넘었어요. 2년 반이면은 시험을 두 번 정도 보신 건가요? 시험은 네. 필기 시험은 제가 네 번 정도 봤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뭣도 모르는 또 필기 시험 있으니까 일단 봤어요. 일단 시험 분위기는 알아야 분위기는 알아야 되니까 했는데 처음 필기 합격했던 게 세 번째 도전했을 때였어요.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네. 100문제를 시험 보는데 네. 8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와, 예. 와, 예.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되겠는데? 되겠는데? 했는데 네. 장렬하게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최종 면접에서? 네,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최종 면접은 제가 공무원 시험은 보통 많이 합격시켜준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돌이켜 잠깐 왜 떨어진 것 같으세요? 아, 제가 부족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피는 게 없으신가요? 아, 제가 그때 네. 면접 볼 때까지 그때 네. 나이가 27인데 네. 그때까지 제가 딱히 화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화장도 전혀 안 해보고 회사 다닐 때도 22, 23살 다닐 때 그때는 왜 22, 23살 때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화장도 안 해도 예쁠 네, 때라고. 그쵸, 그쵸. 제가 고객센터 다닐 때는 네. 동료 직원분들 다 언니? 말이 언니지 다 40대 이모들 네. 50대 엄마뻘 그런 분들이 22살인 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아우 선아야 너는 그쵸, 화장 안 해도 네. 예뻐 화장하지 마 네. 고객센터에서 어차피 상담원만 하니까 민원인을 만날 게 그쵸. 아니니까 화장 안 하고 맨날 생얼로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수험 공부할 때는 당연히 생얼로 다니고 그쵸. 근데 면접을 보러 가는 날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화장을 한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이제 면접 이런 공부할 때 뭐 네. 신뢰감을 주는 색상 화장을 그쵸, 할 때 색조 톤은 어떤 걸 하면 좋고 네. 이런 거 알려줘요. 그리고 네. 다 준비를 했죠. 네. 두 가지 색으로 준비를 해서 네. 머리를 쫙 넘겨가지고 네. 갔는데 면접장을 갔는데 다 너무 예쁜 거예요. 누가 봐도 나만 내가 화장을 했어.
아, 그래서 아이, 설마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네, 않았겠지만 네. 제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너 네가 화장해서 떨어진 거라고.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아,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그 직접 이제 부르셔가지고 한 거죠? 메이커 그 샵에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샵에 갔죠. 갔죠. 제가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합격하신 거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경찰 공무원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저 아무래도 네.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아 맞아, 그 힘들겠다 진짜. 공부할 때는 사실 공부는 그 과정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니까 네. 힘들다는 생각 안 했어요. 특별히 네. 뭐 힘들다 네. 이런 내가 누구보다 노력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최종 면접에서 그때는 네. 필기 시험이 서울 커트라인이 88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92점이면 나쁘지 않은 점수였고 네. 체력도 뭐 그때 저희가 보던 게 윗몸 일으키기, 푸시업, 뭐 악력, 100m 달리기 이런 게 오래 달리기가 있는데 점수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그래서 아, 면접만 잘 보면 네. 특별히 뭐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합격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그 수사 과목이 네. 폐지되기 마지막 시험이어가지고 특히 폐지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었어가지고 네. 이례적으로 여경을 많이 뽑았어요. 아. 정말 많이 네. 뽑았어요. 네. 이때는 진짜 천재율의 기회다. 이거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모든 진짜 경찰 준비생들이 이번 시험만을 딱 바라보고 있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네. 뽑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제 주변의 사람들, 야, 너는 될 거야, 오죽하면. 막 학원에서도 너는 될 거라고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저,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는 날 네. 무슨 자신감인지. 네. 언니랑 여동생이랑 축하한다고 발표도 안 났는데 비행기 예약해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합격 여행 가려고 아 진짜 떠난다 이랬는데 네. 비행기 뜨기 직전에 뭐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연락 왔다 네. 됐다 네. 이건 된 거야. 네.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 친구가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선아야 너 괜찮아 이러는데 네. 아 이게 아니구나. 야. 아 진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 진짜 그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이 조용해지면서 이 공간에 나만 네, 있는 귀가 네, 멍해진다는 네, 게 네. 공항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갑자기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나 학교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네. 큰일 났다. 네. 우리 부모님이랑 네, 네. 같이 있는 언니 동생한테 어떻게 말하지? 네, 네. 그랬었죠. 아 그럼 이제 그 다음 포시면 바로 이제 최종 합격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 다음에 바로 합격했어요. 야.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필기시험과 이제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하면은 이제 경찰학교 가잖아요. 네. 경찰학교에서는 이제 합숙을 하는 건가요? 네, 합숙. 말이, 네. 네, 합숙이죠. 몇 개월 동안 합숙을 하는 거예요? 총 8개월간. 8개월간? 네, 지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 경찰학교에서는 네. 이제 경찰 합격생들을 네. 이제 경찰 교육생이라고 부르면서 네. 신임 경찰관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 이제 업무 지식을 가르친다고 보면 돼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8개월 내내 지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네. 8개월 중에 4개월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4개월은 현장에서 실습을 받게 돼요. 그래서 4개월 학교에 있는 동안에 무도, 그다음에 뭐 사격술, 그다음에 운전, 그런 그리고 기초 체력이나 또 뭐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교통사고 현장이나 이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게 되죠. 아 진짜 이제 경찰 업무 그걸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럼 거기서는 이제 뭐 학교니까 그래서 시험도 볼 거 아니에요. 네 봐요. 그럼 거기서 뭐 성적이 좋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네.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 그럼 이제 반영이 된다. 네네네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뭐 그 경찰 이제 신임 경찰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런 게 뭐 분명히 있나요? 우스갯소리긴 한데 네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네. 네. 아니면은 이제 네. 서울 보통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청, 뭐 경기청 이런 식으로 네. 일반 여경이랑 일반 남경은 네. 자기가 원하는 청의 시험을 봐요. 그 청 소속으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뭐 경찰특공대라던가 네. 경찰행정학과특채 네. 이런 네. 친구들은 전국에서 몇 명을 뽑은 거거든요. 특히 경행특채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려면 성적이 좀 상위권에 있어야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서울을 가고 싶어. 네. 근데 성적이 꼴등이야. 네. 그러면 연고지 없는 저쪽에 뭐 전라도로 간다던가 네, 네,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또 자기들이 일단은 배우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열심히도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최종 성적이 나오면은 이제 희망지를 뭐 쓰게 되는 건가요? 모든 이제 직원 그
교육생들이 졸업하기 네. 전에 쓰기는 하게 돼 있어요. 졸업 전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약에 네. 서울청 소속이어도 네. 서울 안에 경찰서가 30개가 있는 넘게 있는데 네네.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5군데를 고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쓰되 필수적으로 적어야 되는 공통 지역이 또 있어요. 뭐 사대문이라던가 네네네. 너무나 업무가 과다한 지역은 네. 서로 기피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곳 중에 한 군데는 필수로 적는다던가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뭐 연고가 있다던가 네. 이제 그런 곳을 위주로 먼저 보내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 그럼 이제 어디까지 이게 내가 좀 희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시인지 동인지 뭐 경찰서 서 네. 중심으로 네 서만 정할 수 있어요. 서가 일단 정해져야만 네. 내가 원하는 5순위 안에 일단 보내주거든요. 5순위 안에 경찰서가 확정이 되면 네. 그 경찰서 안에서 이제 지구대 파출소를 어디로 갈 건지 이제 다시 이제 정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랜덤인가요? 어떻게 그것도 가급적 많이 이제 물어봐줘요. 만약에 제가 저는 초임지가 관악경찰서였거든요. 네네네. 서울 관악경찰서였는데 네. 관악경찰서로 만약에 제가 발령이 나게 되면은 네. 관악경찰서 인사 담당자분께서 미리 전화가 와요. 자, 서울 관악경찰서로 전입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지구대 파출소를 가셔야 되는데 네. 어느 지구대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면은 뭐 본인이 사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관내에는 이런 지구대 파출소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 근데 그 이제 뭐 지구대 파출소도 뭐 좀 빈자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데나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건, 네. 네. 그럼 선택지가 있지 않아요?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지구대 어느 지구대 지금에서 골로 뭐 선택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해주시죠 많이들. 그럼 이제 관악경찰서는 작가님 1순위였나요? 네 1순위였어요. 그럼 이제 경찰학교에서 이제 그런 담당을 그 과목을 가르치는 분들, 네네네. 뭐 현장 실습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일단 네. 경찰학교에는 생활지도 교수라고 네. 생활관에 상주하는 지도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각 과목을 가르치는 네. 지도 교수님들이 따로 계시고 네네. 또 이제 무슨 회사에 보면 행정 업무하는 팀이 있듯이 그쵸.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분들도 따로 계세요. 네네. 근데 그 모든 직원분들 다 경찰이세요. 그러니까 경찰학교에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분은 네. 다 나의 선배님들인 거예요. 또 이제 생활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계급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경장, 뭐 네. 경사, 경위급 선배님들께서 네. 이제 우리가 합격해서 만나는 처음 경찰관분들이시거든요. 네, 네. 이제 내가 생활지도관으로 상주하면서 네. 이 교육생들의 생활을 지도해주고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많이 돌봐주시기도 하고 또 후배들을 좀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에 선호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아, 그 이거는 뭐 희망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럼, 치열해요. 아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해요. 다 가지 뭐 지도 교수도 그렇고 네. 교과 과목 교수님들도 그렇고 네. 왜냐면 다들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나 여기 가서 후배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실제로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동기가 지금 생활지도 교수로 가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공대 출신, 특전사 출신 여경이고 예, 특전사 출신의 특공대 네, 출신 네, 여직원이에요. 네. 근데 특공대에 있다가 지구대 파출소에 있다가 네. 지도 교수로 갔는데 네. 저희가 그 학교에서 경찰학교에서 이제 경찰 교육생으로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나중에 계급이 되면 순경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경장이 가고 네.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와 뭔가가 운이 뭔가 다 맞아야만 갈 수 있는데 우리 지도 교수로 가서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실제로 지도 교수로 가 있어요. 야. 그 친구한테서 이제 그 친구가 지도 교수를 했던 시기를 지나온 후배들을 지금 저는 일선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그 후배들이 나오면 하는 말이 그 지도 교수님 진짜 멋지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네,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제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는 네. 어떤 마음으로 지도 교수를 갔냐 그랬더니 처음으로 만나는 경찰관이 생활 지도 교수인데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 멋진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경찰학교 지도관이 그 경쟁이 심한 이유는 그러니까 치열한 이유는 이게 뭐 후배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이제 업무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뭐 업무의 강도나 뭐 대우나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런가요? 대우가 다르다기보다 인원이 별로 없어요. 안 뽑아서? 뽑는 인원이 없어요. 생활지도교수 뭐 여성
생활관의 생활지도 교수라고 해봤자 뭐 몇 명 안 되거든요.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는 거 이제 교대 근무하고 하는데 네. 아마 희소성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죠. 워낙 안 뽑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 이제 경찰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실습을 하고 이제 지구대로 가서 이제 현장 실습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지구대는 아까 말했던 희망 그걸 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네. 지금은 사실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제가 있었을 때는 네네. 저희는 그때 너무 짧게 했었는데 네네. 1, 2차로 나눠서 2주씩밖에 안 했어요. 1차는 경찰서 실습을 하고 네네. 2차는 지구대 실습을 했는데 네네. 1차 경찰서 실습은 자기 연고지로 갔어요. 연고지에 가서 그 실습을 하는데 조건이 2급지 이상 경찰서를 가야 되는 거예요. 2급지 이상이라 그러면은 네네네. 인구가 15만 명 이상에서 25만 명 미만 되는 지역에 있는 경찰서인데 네네. 이 정도 돼야만 그 치안 수요나 이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상급지 정도 되면 농어촌에 있는 상급지 네. 인구 15만 명 미만에 있는 곳에는 사실 이게 실습생이 느끼기에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급지 이상 경찰서로 실습을 가능하게 됐고 네.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합격한 청, 그 청 소속의 지구대로 가는 거였거든요. 대신 지구대는 뭐 어느서든 상관없이 네. 자기가 원하면은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다른 네. 경찰서 지구대로 가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후배들은 보니까 네. 4개월 실습을 자기가 시험 친 경찰 그 청에 네. 뭐 경찰서에 속한 지구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실습을 나간 곳에 네. 추후에 발령을 그 팀에 그대로 받아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실습은 실습대로 가고, 네. 발령은 발령대로 따로 받았어요. 따로 그래서, 나는 2주 동안 엄청 선배님들이랑 또 나름 친해지고 했는데, 발령은 전혀 다른데 가니까, 관내도 다르고, 모든 걸 새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책임감이 막중할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실습 와서 만나는 선배님들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그쵸. 실제 선배님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4개월간 지구대 실습을 하면서 내 관내 지리를 익히고 선배님들이랑의 이런 유대감이 형성이 되니까 네. 추후에 업무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2급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그럼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은 인구수예요? 인구수도 있고 네. 인구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치안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인구수와 치안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급지는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치안 수요가. 그렇죠. 네. 그럼 그만큼 많은 경찰이 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경찰서 자체에도 네. 일단 1급지 경찰서는 인구가 25만 명이 초과되는 곳인데 네, 네. 경찰서 직원만 해도 보통 뭐 600에서 800명 이상은 돼요. 경찰서 전체 직원이. 그러면은 일단은 그 1급지, 2급지, 3급지에 대해서 일단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뭐 치안의 수요랄까요? 이건 거의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경찰이 많아도 1급지가 훨씬 많나요? 훨씬 많죠. 엄청 많고 진짜 우리나라 지금 경찰이 13만 명이 넘거든요. 네네. 13만 명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400명에 가까워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400명의 민원인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진짜 많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딱 드는 생각은 상급지는 그럼 좀 일이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치안 수요가 좀 적으니까. 그렇죠. 응. 그러면 이게 신임 경찰들 사이에서도 상급지 선호가 높지 않나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네. 신임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그랬고 네. 오히려 바쁜 곳을 선호해요. 업무를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젊을 때는 피가 끓잖아요.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네. 막 어느 현장에도 가보고 싶어요. 네. 1급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밤마다 엄청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폭력, 뭐 데이트폭력, 스토킹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상급지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네. 일어나는데 빈도가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 근데 이제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하면은 네. 힐링을 원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상급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이걸 그렇게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청을 이동한다는 네. 거는 네.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게 그냥 그렇게 수요의 관점 보니까 1급지일수록 대도시 확률이 네, 높겠네요.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3급지일수록 읍면리 뭐 이쪽으로 갈 그렇죠. 가도 좋고.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경찰관들은 도시에 있고 싶으니까 좀 그쵸. 1급지를 좀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또.